딸기 생육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장은 개체의 가장 긴 엽을 찾은 다음 그 엽의 지재부부터 긴 엽의 가장 끝까지 측정합니다. 엽수 측정은 미정개된 엽은 제외하고 완전히 정개된 잎만 세워줍니다. 입자루 부분에 세 장의 엽이 붙어 있는데 이걸 한 장으로 계산합니다. 완전 전개된 잎이란 잎이 활짝 펴진 상태를 말합니다. 엽장은 개체 안쪽부터 엽수를 세어 세 번째 잎을 찾은 다음 잎의 시작점부터 엽 끝까지 측정합니다. 엽폭은 엽장 측정과 동일한 잎의 가장 넓은 부위를 측정합니다. 엽병장 역시 개체의 안쪽부터 엽수를 세어 세 번째 잎을 찾은 다음 그 잎의 입자루 부분, 즉 지재부부터 잎 시작 전까지만 측정합니다. 관부 측정은 관부를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해 직각 방향으로 가장 굵은 부분을 측정합니다. 화방 출래기는 온실 한동에서 1화방의 출래가 40% 이상일 때의 시기를 기록하며 개화기는 온실 한동에서 화방 출래기 이후 출래에서 꽃이 40% 이상 개화하였을 때를 기록합니다. 소화수는 화방별로 달린 꽃의 수로 흰색의 봉우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꽃으로 판단합니다. 착과수는 화방별로 달린 열매의 수로 꽃의 노란 수술이 지면서 검정색으로 변하는 시기부터 착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실은 착색이 70% 이상 진행된 것을 수확하여 측정합니다. 과중은 저울을 통해 한 개체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과폭은 수확과의 폭이 가장 넓은 부분을 측정합니다. 과장은 수확과의 길이가 가장 긴 부분을 측정합니다. 당도와 산도 측정을 위해 거즈를 이용하여 딸기를 완전 짓이겨 착즙합니다. 측정기를 켜고 뒷면에 표시되어 있는 딸기를 선택 후 증류수를 측정부에 넣고 측정하여 보정합니다. 착즙된 과즙을 측정부에 넣어 당도를 측정합니다. 물 49g과 착즙된 과즙 1g을 잘 섞은 후 측정부에 넣어 산도를 측정합니다. 지금까지 딸기 생육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